오케이, 자매님 지난 시간에 돌대소 계속 이어서 갑니다. 어디까지 했죠? 자, 그래서 하다시 앞에 2가 붙은 경우입니다. 2 부정사라고 하고요. 그 대회를 우승하다 2 win the contest. 그래요? 아.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to win the contest라고요? win의 뜻이 뭔데? 이기다. 이기다, 우승하다, 승리하다. 그럼 그 뜻이 그대로 있어, 바뀌었어? 아, win the contest. 어? 그 뜻이 그대로 있어, 바뀌었어? 질문이 대답도 그대로 있죠. 그러면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뭐야? win the contest. win the contest지. 무슨 to win the contest야? 그러게요. 어, to win the contest 하면 뜻이 바뀔 텐데. 오케이, 그 다음 거 읽고 뜻. I want to win the contest. I want to win the contest의 뜻은? 나는 원한다, 그 대회에서 우승한 것을. 오케이, 그래서 하다시 앞에 to를 써서 총 4가지 뜻 중에서 첫 번째 뭐뭐하? 는 것. 그러면 to win the contest는 6가지 질문 중에? 왜? 왜? 아니, 그랬더니 아니요. 어떻게? 어떻게? 그랬더니 대회 우기 대회 우승하는 것을 원해. 무슨 어떻게 어떻게?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 이게 네.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게 왜입니까? 어떻게입니까? 왜 그랬더니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 이럽니까? 절대로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너는 왜 원했니? 그랬더니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을 원했어 이럽니까? 아니요. 어? 너는 어떻게 원했니? 그랬더니 어?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을 원했어 이럽니까? 너는 무엇을 원하니? 나는 대회 우승하는 것을 원한다잖아. 뭔 소리 하고 있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나는 원하니? 아니, 너는 원하니? 너는 뭐, 무엇을 원하니? 영어 표현.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want? 했더니 I want to win the contest. 오케이, 그러면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은 안만 길어봤자 안녕하세요. 안만 길어봤자 그것 난 그것을 원한다. I want it 하고 똑같고 예.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 그러니까 하다시 앞에 to를 붙여서 이런 뜻이 되면 무슨 시로 바뀐 거야? 어떤 것 어? 무슨 시로 바뀐 거야? 이게 어떤 시야? 아니요. 어? 답답한 소리 하고 있다. 어? 누구? 네 이름 뭐야? 너 누구야? 어? 이건 무엇이니? 펜. 이건 무엇이니? 마이크. 무슨 씨야? 이런 씨. 하다씨 앞에 to를 붙여서 이런 뜻으로 쓰이면 네. 하다씨가 이름 씨로 바뀐 거라고 설명했어 안 했어? 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 거. I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I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무슨 뜻이요? 나는 행복했다. 그 대회를 우승한 것을 하는 것이 하는 것을 행복했다 이럽니까? 나는 대회 우승하는 것을 했어. 난 대회 우승해서 행복했어. 예. 그러면 이번에 투 윈더 아까랑 똑같이 생긴 투 윈더 컨테스트인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아
이것도 다 못 끝내겠다. 내가 우승해서 나는 행복했어. 그러면 얘는 너는 행복했니가 될 거고, 얘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뭐야? 무엇? 너는 무엇을 행복했니? 그랬더니 나는 대회에서 우승해서 행복했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어? 이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아니요. 너는 자 얘는 너는 묻는 말이니까 행복했니가 될 거고, 어? 그럼 너는 무엇을 행복했니? 그랬더니 대회에서 우승해서 행복했다 이럽니까? 무엇은 무슨 무엇이야? 왜? 너는 왜 행복했니? 그랬더니 대회에서 우승해서 행복했다 이럽니까? 너는 왜 행복했니? 그랬더니 대회에서 우승해서 행복했다 이럽니까? 이러냐고요? 아니요. 아닙니까? 그러죠. 뭘 아닙니까? 왜 행복했니? 대회에서 우승해서 행복했다. 맞네. 왜 행복했다고? 해서. 뭐뭐 해서 행복하다고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y? 그러면 뭐라고 물어봤겠어? Why was you happy? 왜 너는 행복했니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was you happy? Why was you happy? 응? Why? Why was you happy? Why are you happy? Why was you happy라고? 아니요. 어? Was에 대한 얘기 해봐. Was 비동사의 과거형. 비동사의 과거. 내가 그렇게 가르친다? 아니요. 나는 그렇게 가르친 적 없는 것 같은데. 응? 아. 또는 원래 과거형. 이전에. 아니요, 이제요. 과거형. You랑 같이 쓰는 비동사 원래 뭔데? are. are의 과거형은 뭐야? were. 처음 들어봐 이거? 아니요. 어? 뭐 why was you happy 같은 소리 하고 있네 6학년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were you happy? 뭐라고? why were you happy? why were you happy 했더니? I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그럼 얘는 이름씨 맞아 아니야? 얘는 이름씨 맞아 아니야? 맞아요. 맞긴 뭐가 맞아? 이름씨가 뭐가 이름씨인지 내가 얘기 안 해줬어? 뭐가 이름씨인데? 너 누구야? 은자민. 이건 뭐야? 연필. 아니. 펜. 이름씨면 이거나 이거에 대한 대답이라고. 얘가 지금 뭐에 대한 대답인 걸 지금까지 계속 증명했어. 왜? 근데 이게 이름씨라고? 아니요. 어? 그럼 이름씨면 it으로 바꿔 쓸 수 있어? 아니요. 응? 나는 그것을 행복했다 이릅니까? 아니요. 지금 다 앉아갖고 듣고 있으면 뭐하나? 사람 모르고 있는데. 그다음 계속해서 This is the... Secret. Secret to win the contest. This is the secret to win the contest는 뭔 소리야? 이것은 그 대회를 이기는 그 비결이다. 이것은 그 대회를 이기는 것 그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게 내가 될 수 있는 내가 될 뜻이 뭐야? 대회 우승하는 거 또? 대회 우승하기 위해서 대회 우승해서 대회 우승하기 위해 해서 위하여 위해 이게 무슨 뜻일까? 그리고 내가 그렇게 가르쳐줬으니까 네 가지 뜻을 뭐하는 것 뭐하기 위하 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아까 전에 이러더니요. 어? 뭐뭐 하기 위해는 뭐뭐 하기 위해는 이거랑 똑같고요. 이게 맞죠? 네.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 This is the secret to win the contest. 이것은 그 대회를 이기기 위한 그 비결이다. 이것은 대회 우승하기 위한 비결이에요. 어? 자, 이번에 To Win the Contest는 무슨 시대였어? 이번에 똑같은 To Win the Contest 세 번째 문장인데 이번에는 첫 번째는 이름 씨였고 두 번째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고 세 번째인 얘는 무슨 씨가 됐는데요 지금? 무슨 씨가 됐죠? 어떤 씨? 뭐라고요? 어떤 씨? 그렇죠. 어떤 비결? 그 대회를 우승하기 위한. 이 뜻으로 쓰이면 하다 씨가 어떤 씨 된 거고요. 이 뜻으로 쓰이면 하다 씨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이름 씨가 된 거고요. 뭐뭐 하기 위하여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됐습니까? 네. 뭐뭐 해서도 마찬가지 왜? 라는 질문에 대한 왜 행복했니? 대회 우승해서 행복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왜 이렇게 있지? 줄바꿈이 되게 이상한 위치에 있단 말이야. 이게 왜 바닥글에 가 있어? 글쎄요. 자, 일단 읽고 I tried my best to win the contest. I tried my best to win the contest는 이건 본문에 나오는 문장이고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나의 최선을 다했다. 썼다. 그 대회를 위해 이기기 위해서 네. 하였네. 그게 그거고요. 응? 네. 바닥글에 가 있어. 아 깜짝이야. 브래티스 초자리 틀렸어요. 응? 브래티스 아이를 빼놓으세요. 아이 때. 오케이. 아까 시험지. 아이를 다 빼. 그러면 투 윈더 컨테스트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아, 왜? 왜? 그러니까 너는 최선을 다했니 됐고 그럼 우리말 질문은 뭐가 되겠다? 아, 왜 너는 최선을 다했니? 너는 왜 최선을 다했니?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Why? 아, Did you try your best? Why did you try your best? 오케이. 그래서 아까 오 선생님 뭐지 내가 뭐한 거지? 재빈이가 쳤는데 꺼졌어요. 뭐뭐 하는 거 뭐뭐 하다시 앞에 투 붙어서 뭐뭐 하는 것이면 하다시가 이름씨 된 거고요. 네. 뭐뭐 해서 I was happy 나는 행복했어 to win the contest 대회 우승해서 뭐뭐 해서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네. 뭐뭐 하기 위한은 하다 씨가 어떤 시대인 거고요. This is the secret to win the contest. 이것은 대회를 우승하기 위한 비결이다. 어떤 비결이라고? 대회 우승하기 위한 비결이라고. 그 다음에 I tried my best. 난 최선을 다했다. To win the contest. 대회 우승하기 위하여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됐습니까? 예. 너 따라와. 너 왜 여기 있어? 유진이에요. 맞나? 자, 그래서 위에 예시에서 알다시피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면 다양한 뜻이 뜻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쓸모가 많은 표현인 반대로 또 뜻이 많으니까 쓸모가 많은 반대로 쓸모가 많은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아, 좋은 거네. 그런데 반대로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장 속에서 네 가지 뜻 중에서 무슨 뜻으로 사용되는지
우리말로 바꾸기 힘든 부분도 있다. 뭐뭐 하는 것으로 쓰였는지, 뭐뭐 하기 위하여로 쓰였는지, 뭐뭐 하기 위한으로 쓰였는지, 뭐뭐 해서로 쓰였는지. 오케이. 그래서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 I like it. I like it. 나는 해변으로 가는 것을 좋아한다. I like to go to the beach. I like to go to the beach. 오케이. 그러면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우리말 질문 너는 좋아하니 무엇을?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영어 표현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like? 그래서 얘가 지금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첫 번째 뭐뭐 하는 것이 되면 하다시가 무슨 시로 바뀐 거다? 뭐 하는 것. 그래서 무슨 시로 바뀐 거다? 이름시. 이름시 누구 무엇 여기 있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거니까 얘 이름시로 바뀌는 반격을 사용하는 거다. 예. 그 다음에 나는 그렇게 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요. I ride a bike. I ride a bike. A bike. 그렇게 하기 위하여. To do so. To do so. 예를 들어서 뭐 to lose weight 살 빼기 위해서. 그럼 뭐 to exercise 운동하기 위해서 이런 말. 그니까 두 손인데 왜 이시야? 그러게 고치면 되지.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그러면 to do so는 이렇게 되겠네. 이것도 읽고 뜻. I ride a bike to go to the beach. I ride a bike to go to the beach의 뜻은 나는 자전거를 탄다. 해변에 가서 그 해변 두고 가는 것. 나는 해변으로 가는 것 자전거를 탄다 이럽니까? 아니요.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요. 오케이. 하여. 다음 뭐지? 채빈이 다음 할 건 뭐지? 통문장. 뭐라고? 통문장이야? 아니 말고 통문장 다음 뭐냐고. 단어. 단어야. 나 단어면 너 단어 아니야. 아 그래? 단어야 프린트야. 너 전에 36 먼지 봐. 그거 했잖아. 그때. 아 너무 웃긴. 다 못했어. 뭐야 프린트다. 뭐야 단어야 프린트야. 프린트요. 프린트야? 너 다음 시간에 다시 할 거고.